안녕하십니까. 춘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원도에선 13개 시군 가운데 139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춘천에선 격리 중 확진된 5명과 가족과 지인 간 산발적인 감염자를 포함해 24명이 추가됐습니다. 원주에선 실내 체육시설 관련 확진자가 20명 이상 증가하면서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6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동해 12명, 강릉 10명, 속초 9명 등 도내 누적 확진자는 14,685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의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60%에 이르렀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강원도의 1월 셋째 주 강원도의 오미크론 검출률은 59.1%로 전국 주간 검출률 5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나타남에 따라 강원도 의사회와 일반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협의에 나섰습니다. 도내 12세에서 17세 미만의 백신 접종률이 낮아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12세에서 17세 미만의 1차 접종률은 66%에 불과해 나머지 30% 이상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방역 패스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 같은 이유는 오늘까지 1차 접종을 끝내지 못할 경우 2차 접종 완료까지 최소한 5주 이상 소요돼 방역 패스 적용 이후에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PC방과 식당 등에서도 백신 패스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자출입 시스템 클린강원 패스포트에도 방역 패스가 도입됩니다. 강원도는 클린강원 패스포트에 방역 패스가 없어 불편하다는 여론에 따라 전자출입과 방역 패스를 한 번에 인증하는 일원화된 클린강원 패스포트를 오는 28일부터 선보입니다. 클린강원 패스포트는 71만 5천 명이 내려받았고 4만 5천 개 업소가 가입했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광역관광특구 지정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춘천시와 가평군은 춘천시 강촌과 남이섬 일대, 가평 자라섬 일대 2,371제곱미터를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로 지정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경기도는 오는 4월까지 지정 신청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등을 조사 분석하고 6월엔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과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가 가능한데 강원도는 수상레포츠 관광자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강촌을 레트로 감성마을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강원도와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등은 오늘 소양강댐에서 통합물관리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비전 선포식은 올해 1월부터 하천 관리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수질과 수량, 하천 등 물관리 업무가 일원화된 것을 계기로 통합물관리 체계를 추진하는 동력을 얻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강원도는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물 재료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경제를 살리는 물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다음 달 28일까지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신부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하면 올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금은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매달 최고 6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이었습니다.